안녕하세요.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버튼 꼭꼭 눌러 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. 자, 오늘은요. 색소폰 샵 운지법 정리입니다. 운지법 영상들 제가 또 여러 가지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우리가 샵 사실 샵 운지를 정리했다는 말이 웃깁니다. 왜냐하면 샵이 또 플랫이기도 하거든요. 샵 운지가 결국 어떤 플랫의 운지와 도 겹치기도 하지만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그냥 도샵이 어떤 운지다. 이 도샵이라는 거는 결국 또 랩 플랫 또 같은 소리입니다. 그래서 헷갈릴 수도 있지만 오늘 이 강의 주제가 샵 운지라고 제가 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일단 제일 저음부터 저음 라샵 저음 라샵은요 밑에 여기 C플랫 요게 C플랫이기도 하고 저음 라샵입니다. 다 저음 도를 눌러놓고요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요 일곱 밑에 다 눌러놓고 여기 밑에 거 요거를 꾹 눌러주는 요게 저음 라샵입니다. 약간 백고동 소리가 나죠. 그 다음에 저음 도샵입니다. 저음 도시라솔파미레 도까지 누른 상태에서 여기 옆에 모양 중에 밖에 거 요 밖에 놈을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눌러주는 겁니다. 이게 도샵입니다. 저음 도샵 1옥타브 저음 도샵 그 다음에 레샵 1옥타브 저음 레샵 레샵은 레 위에 3개 누르고 밑에 3개 누른 다음에 요 도 위에 요 레샵 얘가 레샵이에요. 그 다음에 파샵 파샵은 이렇게 눌러주는 거 요 가운데 것만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을 눌러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솔샵 솔샵은 하나 둘 셋 솔 눌러주고 새끼손가락으로 여기 흰색 요거를 딱 눌러주는 게 솔샵입니다. 그 다음에 라샵 라샵은 요거 위에 C 요거 두 개 누르고 라 잡아놓고 옆에 사이드키 여기 보시면 사이드키 세 개가 있어요.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맨 아래 거를 요 1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눌러주는 게 라샵이에요. 라 눌러놓고 라샵 그 다음에 도샵 도샵은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가 도샵입니다. 그 다음에 2옥타브부터는 똑같이 뒤에 엄지 여기 뒤에 이 엄지 버튼만 누르고 다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. 엄지 누르고 레샵 엄지 누르고 요거 레샵 레랑 요거 눌러주고 레샵 파샵 똑같이 엄지 누르고 파샵 솔샵 솔 누르고 솔샵 뒤에 엄지 옥타브 누르고 라샵 엄지 누르고 라 잡고 옆에 사이드키 라샵 그 다음에 2옥타브 높은 도샵은 뒤에 엄지만 누르고 다 떼는 거예요. 도샵 그 다음에 레샵 3옥타브 레샵이 있어요. 레샵은 뭐냐면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데 여기 옆에 또 보면 세 개가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. 요 세 개 튀어나온 거에서 요 놈과 요 놈 요 두 개를 같이 1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예요. 뒤에 옥타브를 누르고 이게 3옥타브 레샵 그 다음에 색소폰에서 기본 운지에서 제일 높은 파샵이에요. 파샵은 옆에 요거를 레샵을 눌렀죠. 레샵을 누르고 여기 세 번째 손가락으로 요거 여기 나머지 요거 하나 요 놈 있잖아요. 요 놈까지 같이 눌러주고 여기 오른쪽으로 여기 1, 2, 3 여기 세 개 중에 맨 위에 걸 눌러줍니다. 눌러준 상태에서 여기 넓은 놈 있죠. 요 넓은 놈을 요 네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겁니다.
요게 3옥타브 파샵이에요. 자, 요렇게 색소폰 샵 운지에 대해서 다 정리해 드렸어요. 그래서 이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시고요. 또 저희 또 색소폰 학교에서 색소폰 운지법이라는 책을 또 만들어 놨습니다. 그래서 혹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구매 가능하시니까 위쪽에 연락처로 연락 주셔가지고 또 구매도 가능하시니까 또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